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오늘은 32단원입니다. 30단원, 31단원보다 먼저 올리겠습니다. 30단원, 31단원은 계산기가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계산기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 스탠드 하나 주문했는데 그게 오면은 계산기랑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관련 강의도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2단원 먼저 올려드리고 차후에 빠르게 빠진 단원들 채워넣겠습니다. 파이 저희 배웠죠? 유전율은 안 배웠어요 아직. 그리고 투자율도 아직 안 배웠고요. 그런데 사실 32단원은 수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전기에 가까운 단원입니다. 왜냐면은 유전율이랑 투자율 이거는 전기 쪽에 거의 99% 전기 쪽에 쓰이는 거라서요. 수학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수학만 필요한 사람들, 전기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32단원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이는 꼭 알아둬야 되고요. 파이, 먼저 1단원 파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하고 파이는 180도로 쓰인다고 했어요. 예전에 호도법 2분의 파이 이렇게 쓰이면은 이게 만약에 호도법이라고 하면은 90도죠. 왜냐? 파이는 180도잖아요. 그래서 2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90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3.14로 쓰이고 어떤 때는 180도로 쓰인다는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 19단원에서 125페이지에서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아, 3.14는 어떤 때 쓰고 180도는 어떤 때 쓰고 파이라는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3.14로 쓰일 때랑 180도로 쓰일 때랑.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18단원, 다시 19단원, 125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세요. 파이는 예전에 배웠으니까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파이라고 하면은 360도가 되겠죠. 그리고 파이는 원래 3.14가 아니라 3.14159이...점점점점 이렇게 무리수, 무한히 반복되는 수예요. 무한히 반복되는 수지만 원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값을 외워두는 겁니다. 3.14로 외워두셔도 이 밑에 있는 숫자는 0.00159이...점점점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3.14만 딱 외우는 겁니다. 유의미, 의미 있는 숫자만 외운 겁니다. 그래서 파이는 3.14, 파이는 180도 이거 두 가지를 외워두셔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아 이건 3.14로 쓰세요. 아 이건 180도로 쓰세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3.14, 어떤 때는 180도로 쓰이는지 그거는 19단원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 주세요. 이제 유전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유전율, 전기장에서, 일렉트릭 필드 안에서 장, 전기장 안에서 전기에너지를 축적하는 물체의 능력입니다. 짜잔, 유전율을 가져왔습니다. 유전율. 이렇게 전기에너지를 축적하는 물체의 능력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가지고 우리는 비유전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비유전율. 여기 비유전율에서 비를 한자로 쓰면요. 이렇게 써요. 이거는 비교할 비. 견줄비예요. 견줄비. 왜 이걸 쓰느냐? 유전율은 물체의 능력이라고 써 있어요. 물체. 물체는 이렇게 많아요. 물체마다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이 다 유전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유전율이 이렇게 있는데 유전율이 다 같지 않아요. 모든 물체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능력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비유전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비유전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실제 유전율을 구해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입실론 제로는 디폴트 정해져 있어요. 공기 중에 유전율, 진공 중에 유전율이라고도 써요. 진공 중에. 그래서 여기는 입실론 S가 되는데요.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을 해가지고 여기에 비. 비유전율, 이거는 공기 중의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 비유전율. 만약에 테플론에, 여기 테플론에, 테플론에 유전율을 구하고 싶어요. 테플론에 유전율을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입실론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전자공학에서는 입실론 S로 많이 쓰이니까 둘 다 알아두세요. 입실론 S, 입실론 R. 그러면은 아 이건 비유전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플론은 2.03이에요. 그래서 비유전율 2.03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하면은 테플론의 진짜 유전율이 나오는 거예요. 테플론의 유전율. 또 성면. 성면의 유전율을 알고 싶어요. 성면의 유전율을 알고 싶으면은 공기 중의 유전율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을 곱해주고 앞에 비유전율 4.8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성면의 유전율, 진짜 성면의 유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체마다 유전율은 달라요. 유전율은 다르는데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비유전율을 곱해줘야 된다. 두 개만 더 해볼까요? 도자기의 유전율을 알고 싶어요. 도자기의 유전율을 알고 싶다면은 도자기의 비유전율을 여기다 곱해줘요. 5라고 대입해 볼게요. 5 대입하면 5 곱하기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러면은 도자기의 유전율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 더. 증류수의 유전율을 구해볼게요. 증류수의 유전율을 구하려면은 증류수의 비유전율을 곱해주고 80. 그런 다음에 공기 중의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은 모든 유전율에 들어가요.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다. 이렇게 하면은 증류수의 유전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물체마다 유전율이 다른데 물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르니까 이렇게 비유전율을 통해서 구분을 해두자. 이게 비유전율입니다. 공기 중의 유전율은 어디에든 들어가는 디폴트 값, 어디에든 들어가는 값입니다. 그래서 유전율 보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써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써 있어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정해놨습니다. 비유전율은 물질마다 각각의 고유한 유전율이 있는데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곱하는 것이다. 고유한 특성.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유전율을 물어봤어요. 유전율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유전율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전율, 이거는 공기 중의 유전율. 이거를 두 개 곱해야지만 문제에서 구하는 유전율을 구할 수 있다. 이걸 알아두세요. 유전율 안에는 비유전율과 공기 중의 유전율이 곱해져 있다. 이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비유전율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정전 용량이나 여러 가지 많이 쓰이는 값이 있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이거는 4 곱하기 3.14 곱하기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많이 나와서 이걸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9 곱하기 10의 9승 분의 1. 이런 식으로도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나오면은 그냥 다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되는데 빨리 계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를 알아둡시다. 어떤 문제집은 그냥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생략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분의 1은 아 4파이 입실론 제로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값입니다. 투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질이 자기장에 놓였을 때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는 물체마다 또 달라요. 물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투자율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견줄 비, 비교할 비, 이 비를 써서 비투자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율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투자율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그냥 투자율이에요. 비투자율을 공기 중에 투자율에 곱해줍니다. 이거는 비투자율, 이거는 공기 중에 투자율. 그럼 한번 또 구해볼게요. 문제에서 비투자율은 주어질 거예요.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엄청 많아요. 물체마다 비투자율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만약에 공기 중에 투자율이다 하면은 비투자율은 1이 되겠죠. 그러면은 μ0가 되겠죠. 1 곱하기 μ0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우리 이제 투자율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니켈의 투자율을 구해보자. 니켈의 투자율을 구하려면은 비투자율이 180이래요. 180이면은 여기에 180을 넣어주고요. 뮤제로는 뭐죠? 이거 외워주세요. 외워주셔야 되는 값입니다. 4파이 10에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계산기 돌리면 니켈의 투자율이 나오죠. 니켈 투자율. 그러면은 이제 알루미늄의 투자율을 구해볼까요? 이거는 같긴 같은데 엄청 비슷할 때 하는 말이에요. 뭐 2.00000001 뭐 1.99999999 그러면은 이건 2는 아니지만 엄청 가까운 수잖아요. 2랑 이럴 때 비슷하다. 그러면 2.0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투자율은요. 알루미늄 투자율은요. 2를 넣어줘요. 2를 넣어주고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여기서 파이는 3.14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3.14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체마다 투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투자율, 비교하기 위해서 비투자율을 넣어준다. 비투자율 곱하기 공기 중에 투자율을 해야지만 투자율이 나온다. 이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 투자율이다. 투자율이다 하면은 아 이거는 비투자율하고 공기 중에 투자율 곱하면 되지 라고 아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집은요? 투자율이다. 그러면은 R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S나 R로 쓰인다. 교수님마다 다르고 문제 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SR 둘 다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기호 뮤로 쓴다. 이건 뮤라고 있습니다. 뮤. 비투자율은 물질마다 각각의 고유한 투자율이 있는데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곱하는 것이다. 코발트 한번 해볼까요? 코발트 투자율. 코발트 투자율. 코발트. 코발트 투자율 뭐 곱해요? 비투자율 곱해야 되죠? 비투자율은 다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나와져 있습니다. 270. 그런데 공기 중에 투자율은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외워야 돼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거 계산기에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계산기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걸리면은 이거 2, 3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왜냐면은 이거 부정행위거든요. 공학용 계산기에 저장할 수 있어요. 이 기능들을. 하지만 저는 파이, 투자율, 유전율 외워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투자율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아 이거 공기 중에 유전율이지 뮤 제로 4파이 10에 마이너스 7승 이거는 투자율이라고 외워둡시다. 되셨나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입실론 제로 나왔네요. 입실론 제로 대신에 뭐 넣어야 된다?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딱 넣어준 거예요. 이건 외워야 되는 값이죠. 진공 중에 유전율 또 공기 중에 유전율 둘 다 씁니다. 이제 또 여기 볼게요. 여기 문제를 보면은 여기 입실론에 밑에 첨자가 없죠? O나 R이 없어요. 이거는 유전율이란 뜻이에요. 유전율. 그래서 유전율은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유전율은 비유전율하고 공기 중에 유전율을 곱해야 된다. 이걸 알아둬야 되고 이제 공기 중에 유전율은요.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고 이제 비유전율 뭐지? 여기에 나와 있네요. 평행판 콘덴서의 비유전율 3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3 넣어줍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 곱하기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여기 보면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이 있는데 여기는 또 유전율이 그냥 유전율이 나왔어요. 그냥 유전율이라고 나왔어요. 유전율은 비유전율하고 공기 중에 유전율이 있지. 그러면은 비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비유전율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서 주어질 거예요. 비유전율 2.4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을 2.4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외워줘야 됩니다. 이거는 살짝 비틀었어요. 살짝 비틀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투자율은 같은데 지금 주파수 구하는 공식에 의해 가지고 시그마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입실론 값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나와 있지가 않고 비유전율의 값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입실론은 입실론 r 비유전율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비유전율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인데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하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는 비유전율을 놓지 않고 굴절률 n은 2라고 했어요. 굴절률 n은 2. 여기다 공식 한번 써봅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굴절률은 루트 씌우고 공기 중의 유전율 분의 유전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루트로 정리하면은 n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나의 공식이 더 만들어졌습니다. 유전율은 굴절률을 제곱한 다음에 공기 중의 유전율을 곱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왜 이렇게 바꿔줬죠? 굴절률이라는 정보를 줬잖아요.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굴절률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죠. 그래서 굴절률을 통해서 유전율을 구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되셨죠?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여기 있고요. n제곱이니까 굴절률 2의 제곱 들어갔죠. 이제 여기 저희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4파이 입실론 제로가 나왔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면 아 이거는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이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요. 4 곱하기 3.14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하면은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계산해도 됩니다. 이거는 0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지름이 6이에요. 지름이 6. 근데 여기는 반지름을 넣어야 되는데 미터로 환산해서 미터로 환산하면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예요. 6cm는 이렇게 바뀌고요. 그런 다음에 반지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넣어준 겁니다. 이거는 1단원 SI 단위계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수법칙까지 했는데 이걸 아직 안 했죠? 이제 조만간 올릴 예정입니다. 1단원 강의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변이 전류 밀도가 오메가 입실론 2다. 오메가 입실론 2인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입실론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비유전율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유전율이 어떤 물체든 각각의 물체마다 다 유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전율을 넣어줘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여기 공식이 있네요. 이런 공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유전율 어떻게 바뀌는지 알죠? 유전율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거 두 개는 같은 식입니다. 동그라미 침 부분을 바꾼 거예요. 비유전율하고 공기 중의 유전율로요. 여기 공기 중의 유전율, 비유전율 나와 있나 볼게요. 하지만 비유전율이 안 나와 있어요. 공기 중이에요. 그러면은 비유전율은 1이다. 공기 중에서는 비유전율 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S라는 게 나왔네요. 소문자 S로 쓰이기도 하고 대문자 S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surface,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 예전에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했어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 a제곱이라고 하고요. 파이 r제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a나 r에 들어가는 거는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파이 a제곱으로 면적은 바뀝니다. 이때 파이는 3.14다. 이 문제는 9번은 정말 쉽죠? 그냥 투자율을 물어본 거예요. 진공 중에, 공기 중에 투자율은 뭘까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하면 됩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4잖아요. 그래서 12.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하나 복습해 볼게요. 10의 마이너스 7승은 마이너스 승 없애면 어떻게 되죠? 모르시겠다고요? 지수법칙으로 넘어가세요. 수학은 까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까먹는 거 당연한 건데 이걸 계속 안 하고 아, 난 나이 때문에 조금 두뇌가 잘 안 돌아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복을 해보세요. 저도 맨날 까먹어요. 저도 맨날 까먹어서 반복을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저도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외우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분수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자속 밀도는 공식이 B는 μr, μ0, h입니다. μr, μ0, h인데 여기서 B투자율은 4000, 여기다 4000을 넣어줍니다.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7승입니다. 여기에 h는 계산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1591이라고 나와있네요. 1591.55. 그래서 1591.55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B투자율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해주면 된다. 여기 보면은 M 구하는 공식이 mu, S, N1, N2, L입니다. mu. 근데 우리는 알죠, 이제. mu가 투자율이 비투자율하고 공기 중에 투자율하고 같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mu0, mu r, S, N1, N2 분의 L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비투자율, mu S, mu r이랑 똑같죠? 이거를 여기다가 1000을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뭘 넣어줄까요? 4파이 곱하기 10^-7승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문제에서 구한 다음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12번이네요. 12번. 12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가 많이 나와 있네요. 입실론 제로 어떻게 구하죠? 외워야 되는 값입니다. 8.855 곱하기 10^-12승을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 코사인 안에 있는 3분의 파이는 뭐죠? 이건 180도죠? 그래서 파이는 180도다. 그래서 3분의 코사인인데 코사인 안에, 탄젠트 안에, 사인 안에, 그리고 각도 안에 있는 파이는 이거는 180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60도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정우표 잡고 갑시다. 초판은 오타가 좀 있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오타 잡고 가겠습니다. 여기 가로가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로 바꿔줄 수 있다.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두 개로 이루어졌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기 B는 뮤 비유전율하고요. 공기 중의 유전율, 그런 다음에 H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뮤를 뮤 R로 바꿔주세요. 여기를요. 여기도 뮤 R로 되어 있으니까 통일할게요. 여기 보면요. 갑자기 H랑 4000이 붙어 있는데 뮤 R, 뮤 0, H는 4000으로 바꿔주세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더욱더 완벽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오표는 카페에 올려놓고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